새로 개발된 택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황당하시겠죠. 바로 원주 혁신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예비 건축주들은 사기 분양이라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승헌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단독주택 신축 현장. 건축주는 완공 직전 LH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옆 공공기관과 달리 단독주택 용지는 배관이 깔리지 않아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LPG를 쓰게 되면은 도시가스보다 LPG 요금이 3배 정도 이제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확인하고 건물을 올리다 말고 공사를 중단한 곳도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760필지는 물론 근생시설용지 18필지와 준주거용지 12필지도 모두 같은 상황. 유비쿼터스 도시를 내세운 최첨단 혁신도시에 정작 도시가스 배관이 없어 건물마다 LPG통을 몇 개씩 이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혁신도시의 땅을 분양받은 예비 건축주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분양 당시에는 지역 난방이다, 또 도시가스다, 모든 걸 설치해 주기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모든 게 하나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고. 실제로 초창기 분양 안내 책자에는 있던 가스 공급 설비 용지 만여 제곱미터가 최근 책자에는 슬며시 사라졌습니다. LH와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는 아직까지도 가스 공급 시설 설치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보면 도시가스는 공급업체가 관로를 매설하고 설치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기관이라든가 하고 협조를 해서. 예비 건축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접수한 데 이어 도시가스 없는 최첨단 택지가 누구 책임인지 가려내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차승원입니다.